자, 다섯 번째 허니문 레터 에피소드가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디나랑 같이 영상을 볼 건데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디나입니다. Hi, I'm 유디나. 블라인드 미 시리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또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런 커플이 어떤지 한번 톡톡히 보여줄 겁니다. 아, 지난번에 진짜 너무 궁금한 순간에서 끊겼거든요. 맥이 우리 엄마랑 영상통화할래? 라고 말하고 대답을 못 들었어. 근데요, 루나에게 내 가족이랑 영상통화 해도 될까? 엄마가 루나를 보고 싶대. 진짜? 응. 진짜요? 응. 얘기를 해주거든, 엄마한테. 응. 어때? 좋아. 제가 가족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맥의 가족도 궁금했고 보여준다니까 저는 너무 고맙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영어로 얘기해. 아무튼 엄마도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어머님이랑 말이 안 통하면 내가 조금 싫어하시지 않을까? 아니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엄마가 좋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제가 와이프 생기면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 내가 열심히 없어. 너가 많이 알려주고 그래야겠네. 한국은 막 시월드라고 뭐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엄마들이 며느리를 약간 부려먹는다고 해. 아. 나 이것도 궁금하다. 한국에는 시월드 문화라는 게 있어요. The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s there in Malaysia too? Yeah. 아! 남극 공포. It's kind of like the same in Korea. Yeah. But then you have to just like keep on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her so that you don't have any conflicts in the future. Yeah. 부려 먹는다. 아, 우리 엄마는 쿨. 쿨. 성격이. 너랑 똑같네. 너도 쿨하잖아. 그런 엄마야. 궁금하다. 기대돼. 갈대밭으로 산책을 갔구나. 로맨틱하다, 완전 가을 무드. That is really nice to walk around your someone special, you know, just like talking. 네,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에요. 근데 누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 언제쯤? 나는 원래 빨리 하고 싶어.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 언제든지. 언제든지. Whenever ASAP. A7은 잠시만요. A7은 자막이 없지 않았나요? 왜 혼자 덧붙이셨죠? 뭐죠? 언제든지. Whenever ASAP. 엄마가 내가 엄마가 엄마가 너도 추워. 우리 그거 하자. 펭귄처럼. 펭귄? 뭔지 알지? 이렇게? 펭귄들이 추우니까 이러면서 붙어있잖아. 알겠어. 우리도 추우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거. 어때? 좀 나? 조금. 우와, 맥 광대 올라간 거 보여? 근데 맥은 당황했네, 조금. 아, 너무 사랑스러워. 그때 되게 추웠는데 나랑 같이 이렇게 발전 끼고 산책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그게 스킨십이라 좋았나 본가. 이게 되게 귀엽게 한 것 같아. 그냥 되게 그냥 이렇게 박한 게 아니라 우리 펭귄처럼 걷자 하고 이렇게 착한 거잖아. 펭귄 어크야, 펭귄 어크. 펭귄. 아, 핸드폰 넘어갔어, 핸드폰 넘어갔어. 근데 너무 귀엽다. 아, 또 저런 게 추억으로 남는 법이죠. 바베큐. 와, 너무 푸짐한데? 조개도 있고 문어도 있고. 바베큐 어떻게 하죠? 그럼 뭘 이렇게 그냥 여기다 하는 거. 난 이걸 할게. 아, 난 이걸 끓일게. 응. 이거 몇 인분이요? I never do thing like this before. 이렇게 빡 열린 건 뒤집자 이거. 이거? 어머, 손으로? 어머, 안 뜨거워? 너 손으로 해도. 너 손으로 해도. 뜨겁지, 당연히 뜨겁지. 태연한 척한다, 태연한 척한다. 근데 손을 이렇게 꾹 찌고 있어. 둘이 되게 결혼하면 위험하겠는데? 어머! 맛살을 순두부찌개에다가 이걸 신기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떡 떠낼까? 떡볶이 떠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두부찌개 and in 순두부찌개 we don't usually put the crab meat. Oh, and okay. The duck is not usually in 순두부찌개, but they are putting like everything in 순두부찌개, which is supposed to be in the barbecue. Oh, I see.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당탕탕 부부다, 우당탕탕 부부. 나 이거 구워 먹는 사람 처음 봐. 나도 처음이야. 뭐야? 자면서 처음이야. 그래? 이것도 처음, 이것도 처음. 아, 이거다. 우리 결혼하는 것도 처음이지. 다 처음이야. 맞아. 너랑 하는 게 다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걸 화 안 내고 잘 받아주는 것도 서로 잘 맞는다는 얘기긴 해요. 맞아. 아유, 무겁다. 그래? 어머님이랑 언제 통화해? 아, 그거 밥 먹고 나서. 사귀면 부모님이랑 가족들 보여주는 게 당연해? 아니면? 당연하지. 아, 그래? 그게 당연해? 진짜 결혼 할 사이 아니면 부모님 잘 안 보여주는 게 한국은 그러고. It's common in Malaysia since yeah it's common. You just introducing you know just to let the parents know you're dating someone. Yeah. Sometimes yeah sometimes before you're going out the guy usually ask the girl's parents like oh can I take your daughter out even gonna, before going out. Yeah like I'm just I'll make sure she's safe and stuff. Yeah. 진짜 이거 문화 차이다. 한국에서는 어때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까지 1년 반, 2년? 나는 정도 걸린 것 같아. 3년. 와, 진짜 오래 걸렸다. Oh, why is it like the 부담? 정말 진지하고 결혼을 할 만한 사이여야
부모님한테 아, 보여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see. 가야 너도 알려줘. 아 뭐가 있어? 이따가 우리 엄마를 통화할 때 응. 이거 한마디만 해줘. 뭐? 아쿠이? 아쿠이? 아쿠이는 나 하완. 하완. 하완은 와이프. 와이프. 릿. 릿. 내 이름이야. 릿. 집에서 가족들이 다 나를 리드라고 불러. 맥 리드잖아. 그럼 리드라고 부르는 게 더 친밀한 거야? 응. 그럼 나도 리드. 너를 리드라고 부르는 게 좋은 그래, 거네? 좋아. 좋은 그래, 거네? 좋아.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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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약간 다른데 느낌이? 한번 불러봐. 아, 리드. 리드. 맥이 진짜 찐으로 설렌 것 같아, 표정이. Yeah. I think to call someone by their name in house, I think that's like a step forward. Yeah, yeah like, big step forward. Yeah, like big step forward, to be honest. 눈, 뜨아, 뜨아. 너 또 까먹을 것 같아. 마, 눈, 뜨아, 이까. 열심히 연습. 나는이 뭐였더라? 아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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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면은 카모키 전에 응. 지금 통화할까? 오케이. 기다려봐. 떨리기도 하고 어떤 분인가 뵙고 싶고. 이제 영상 통화 해볼까? 응. 아까 내가 가르쳐 줬던 거. 마. 눈, 등아, 이까. 맞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쿠이, 하완, 릿. Perfect. 떨려. 해보자. 점점 긴장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진짜 표정 약간 굳었어. 마. 마. 떨려. 나 내가. 영상 통화가 시작이 됐군요. 내가 준비한 건지가니 이 건전인 하야. 미야. 어머. 어머니 너무 엄마미소. 미야. 가자. 아우. 엄마 지치기야. 마. 아까 연습했던 거. 아. 잠깐만. 이제 다 외웠다 생각했는데 막상 통화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너무 떨려가지고. 하얗게 됐어. 어떡해.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가라 가라 가라. 다시. 마 눈 등아 이까. 아 누안 마. 괜찮대. 재밌는 게 있어. 아쿠아, 아쿠이, 아쿠이, 하완, 릿. 잘하더라고요. 내가 내게 와이프라고. 마, 누안 마, 하가 조잔. 하완 쿠이가? 어머, 하완. 마 누아린 하마 아쿠이 아쿠이 translate 어머니도 진심이야. 어머니도 serious해. 뭐라 아 고맙습니다. 뭐라고 아 사유 사유 근육 근육 사유 근육 아유 굿나. 오케이. Got approval? 맥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아유 굿나. 네 네. 아 이게 리얼이지. 이거 리얼이잖아 이제. 일엉. 원. 다리나. 일엉. 까까. 언니.
아쿠이. 하 그러면 아쿠이 그냥. 하마나 가야면? 막내 막내. 아 몇 살이냐고? 어 놀라실. 아 괜찮아요. 응. 하 아야 오머리 예카마 비단 불리마 오케이잔 오케이잔. 원래 아주 괜찮대. 어, 진짜? 예뻐서.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좀 여자 연상이고 남자 연하인 그런 부부들이 많아요? I don't think so. But for Malaysian celebrity, there is 10 years gap between the wife and the husband. Yeah, so it's kind of normal. People don't mind much anymore. 한국에서는 오히려 연하남에 대한 그런 판타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약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뵐 때. 왜냐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커먼하지 않잖아.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But for Malaysia, basically the parents they don't mind for the age gap. Yeah, it's usually the person itself. Like, oh, I want someone who's older. I want someone who's younger. Yeah, but the parents they don't actually care. They're like, yeah, as long as you meet someone you like, just you know, get married. Just get married, have yeah. children. 어머님 표정 그거 아니에요 지금? 말레이시아로 데려오라고.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 너무해. 엄마 너무. 저 가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하 이건 때거나. 어머 어머 형까지 형도 어플로브했어. 온 가족이 찬성한 나 이 결혼 찬성했지. 아 아까 엄마가 형이랑 통화했는데 형이 그 내가 누나한테 마음이 있다면은 그냥 결혼하래. 당장? 당장? 그래서 너는 너가 마음이 있다고 했어? 아, 갑자기 너한테 질문. 네. 네. 여기 말해. 맥이. 오 얼굴 빨개졌어. 맥 얼굴 이렇게 빨개진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지. 아니 근데 그래서 너는이라고 물어본 게 진짜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물어보잖아. 맥이랑 다음에 놀러 가고 싶어요. 몰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전해. 하두한 jaga kesehatan karena Oti hak sayang mak. Dan nyawa mak. Bawa lah. Bye. Bye. Ai. Ala. 들어가세요. 끝. 아, 나 완전 긴장했어. 아, 아닌데? 괜찮은데? Actually, it felt like so real that she is my wife. My wife and I introduced my wife to my mother. And my mother like her. 엄마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나 봐. 나도 좋아. 그 영상통화 이후로 더 뭔가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인데도 막 데려와 막 계속 그랬대요. 그런 게 저한테 혼란스러웠어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인데 뭔가 약간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간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제가 그런 게 뭔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 황금 너무 찐 아니었어? 그니까 아니 이게 프로그램인데 내가 마음이 진짜로 생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도 되는 건가? 어. 나만 그런 거면 어떡하지? 중간에 물어봤잖아. 그래서 너는? 맥한테. 근데 맥이 막 이렇게 넘어갔어요. 너가 마음이 있다고 했어? 갑자기 너한테 질문. 여기 말해. We don't know what might happen yet, but I would be sad if after this program ends, if you know, they just like, I'm rooting for them actually. Because we can definitely see their connection, real connection. Now, Marilyn, what's up with you? Probably. We came after a long day.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해. 좋아하는 노래가 뭔데? 나? 응. 알려줘. 어제 너랑 들었던 거. 들었던 거? Getting older? 어, getting older. 오, 어려운데. 잠시만. 연습해볼게. 오늘 저녁에 보여줄게. 짜라. 저는 원래도 클래식 좋아하고 그렇게 악기 다루는 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맥이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 맞아 그때 좋았어요. 그때 심쿵? 눈에서 꿀 떨어진 거 보여? 진짜 꿀 떨어져. 떨어진 거 보여? 아니는데. 뭔 뜻인지 알아? 몰라? 어떤 뜻인데? 감동 받았다. 뿅뿅뿅. 아, love. 잡을래. 잡는데. 뿅뿅뿅. 우리 뿅뿅뿅. 오늘 빨간 카드 나올 거 없을 거 같은데? 진짜 yeah. 절대 oh, 절대. I think they're both just right. Green. Green. Yeah. Everything is green here. Right. 와! Like that? I need more. I was like, what letter? Pop. Just good. Good. 자, 그 컬러드가 다 그린이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결과 확인하실 yeah. 수 있습니다. 너랑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너가 좋아졌어. 누나랑 있었을 때 많이 행복한 것 같다. 진짜 고마워. 나도 너무 고마워. 너무 분위기가 너무 슬펐어요. 영원히 헤어지는 것 마냥. 저도 약간 눈물을 담았어요. 다음 매도 만날 기회도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만 했어요. 저희가 솔직한 마음엔 지금 또 사실은 두려운 게 끝까지 더 다가가면 한순간에 두려워